달복인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농작물이 쓰러지고 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다음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에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입니다. 축구장 두 개의 면적에 사과밭이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에 10년 넘게 갖고 온 사과 농장이 한순간에 숙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지금 어제 금방 당했을 때 뭐냐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한 게.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사과밭도 수확을 앞두고 사과가 무더기로 떨어져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낙과 피해도 문제지만 보시는 것처럼 나무와 연결된 철제 지주와 강철선을 제거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 이삭이 있고 있는 벼도 거의 대부분 쓰러졌습니다. 당장 벼를 세워 묶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다음 주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농단 원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가 인력이 더 모자라는 것 같아요.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요. 수산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물고기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집단 폐사하면서 양식장 어민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태풍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경북 동해안 양식장 다섯 곳에서 55만 마리가 폐사했고 성박 65척과 항만 내저시설 15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46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